여러분, 제가 계속 화면이 멈춰가지고 제가 다시 좀 고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있잖아요. 이쪽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뒤쪽으로 쇽 넣어주시면 이게 되는데, 잠깐만요. 맞네요. 뒤로 넣어주시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앞으로 슉. 넘겨주시면, 안 넘겨주실 때는 뒤쪽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어머. 넘겨주시면,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안 접으셔도 돼요, 그냥. 아니면, 그냥, 아니다.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접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나오셨죠?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이것을, 이쪽을, 이쪽까지 이렇게 내리시면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쪽 끝을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이쪽이 이제 꼬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같게 하시고 뒤 이러면은 이제 이게 꼬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위로 올려 접어 주세요. 이러시면 이제 세모내졌죠. 그리고 이제 이걸 X자 이쪽에 맞춰서 X자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진짜 어렵습니다. 잘, 종이접기 잘 못하시는 분들요. 이거를 열고, 꼬집고, 뒤로,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요거를 끄집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카메라에서 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위로 이렇게. 네, 쪽집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위로. 그리고, 잠깐만요.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건 쉬워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요. 그냥 이제는 조금 쉬워요. 이제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좀, 예. 이렇게 해주시고, 펼치고, 이제 이렇게. 쪽집게로, 여기,
여기를 보시고 잡고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이거를 넘겨세요. 넘기시고 이제 요거를 한번 접고 이거를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이쪽도 아까처럼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슉 이제 이쪽도 여기로 슉 이렇게 이게 귀랍니다. 이제 이게 귀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접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